부산국제영화제에서 배우로서 회고전에 초청을 한다 하셨을 때 약간 배우로서 어떤 기분이 드셨을지도 좀 예, 궁금한데요. 아마 영광으로 생각했죠. 이렇게 나이가 80이 됐는데, 쓸모도 없는데, 어떻게 저를 초대해 주시나 하고, 국제영화제 그 분한테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 한여라는 작품에 어떻게 출연을 하시게 됐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저 배우로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니까요. 이렇게 꿈꾸고 배우를 하고 싶다는 그런 의욕은 없었어요. 전혀. 근데 우연히 그 명동에 모두 저 영화인들이 나오고 그렇다고 친구가 한번 가서 보자고 이래서 구경하자고 하셨어요? 갔는데 어떻게 김기영 감독님이 그때 조금 한여 시나리오에 적합한 신인을 왜냐면 그분이 처음 이렇게 김지미 씨를 그때 영화의 조설인가요? 거기에 히트하셨기 때문에 모두가 김기영 감독한테 그런 그 기대가 있었어요. 호기심에 모두가 이제 감독이니 제작자분이 어떤 사람을 김기영 감독님이 픽업하나 그 궁금심이고 그 감독님이 다음에 쓰겠다는 사람은 어떤 얼마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이 제가 좀 덕받죠. 그랬는데 조춘의 저기 전음식 씨라고요. 그분이 일본에서 이제 계셨는데 그때 당시 일본에서 청춘물이라 하면 처음요. 저게 조춘 그 시나리오 자체가 일본에서 대히트를 했대요. 전요 이게 사실 이지 이쁘진 않는데 그때 좀 가냘픈 그 인상요. 근데 그 시나리오가 이 폐병에 알아서 창문에 앉아서 어떤 학생을 사랑하는 것으로 고등학생이 또 지나가다 창문을 보고 그 우연히 눈이 마주쳐서 사랑하는 거예요, 둘이서. 그러니까 창문에 앉아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기영 감독님한테 얘기하니까, 아, 괜찮다고, 먼저 하라고 말해요. 그래서 했는데 히트 못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작품이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용 자체가 그렇게 파격적이라. 저가 그랬어요. 저 영화도 해본, 저 자신이 없다 그러니까요. 아, 그분이 하시는 말이 영화배우는 인형이 돼야 된다. 자기가 원하는 그대로 따라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걱정 말라고네. 그래서 그냥 그분이 다 하시는 대로 따라서 한 것뿐이에요. 예. 연기하기 어려운 장면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저쥐 같은 거좀 이렇게 네. 만질 때 네. 참아야지 어떡해요. 그럼 그 실제 장면. 쥐를 만지시는 예. 거예요? 그 쥐를 이렇게 신경을 죽여서요, 이렇게 좀 완전히 죽지 않는 거, 그걸 조금 움직이는 상태에서요, 이렇게 치라니까 좀, 약간 징그러우셨을 수도 많이 있는데. 난것 같고요. 네. 예, 네,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남녀 관계의 묘사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표현 수위가 높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장면들도 있잖아요. 애정 씬들도 있고. 예, 네, 그거 우스운 얘기지만요. 이제 김진규 씨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당시는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입을 맞춰서 올라오는데 김진규 씨가 하는 말이 괜찮다고 내가 아침에 목욕하고 왔으니까 깨끗하니까 걱정 말고 연기를 하라고 네,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 주셨던 예. 장면 있으시고요. 극장에서 다 완성된 영화를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워낙 감독님이 훌륭하시고 조명이니 음악이니 이렇게 해서 박력 있게 해주시고 이래서 나중에 보니까요, 아, 박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할 때는 모르죠. 이게 따로따로 다. 찍으시니까. 예. 영화는 따로따로 이렇게 음악 나중에 다 되고 난 뒤에 적당히 음악을 넣고,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건참 힘들어요, 내기가. 다행스러운 것이 동시녹음이 아니라요, 1인자인 저기 고은전 씨가 고은정 해주셨어요. 예. 선생님. 그때 한참 제일 1인분 그분도. 성우셨죠. 예, 성우요. 그분이 넣고 이래서 더 효과를 본 거죠. 전도연 배우가 연기하셨던 그 한여 예, 캐릭터를 예. 했던 그 영화는 보셨어요? 그것도 처음부터 끝까지는 못 봤어요. 그저 아들이 그래요.
전혀 저 다르다고 말해요. 저는 저게 5년 전인가 그걸 알았어요. 새로 만들어진 한여와 선생님께서 출연하셨던 한여를 이렇게 두 작품을 놓고 보시면 뭐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으실 텐데. 예, 네, 그때 저가 한 영화는 완전히 좀 스릴 있고 박력 있고 그 다음 영화는 그런 건 없었죠.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래도 아, 참 좋은 영화다라고 생각은 했어요. 전도연 배우 연기는 어떻게 보셨어요? 너무 이렇게 길게 못 봤기 때문에요. 네. 뭐라고 저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아. 그런데 잠깐 봐도 참 연기를 잘한다고 느꼈어요. 예. 저하고는 딴판이죠. 저 연기하고 또 전혀 다르니까 뭐 자연스럽고 참 잘하는구나 하고 저는 느꼈어요. 예. 부산국제영화제에 이은심 여사님께서 한 말씀 전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좀 전해주고 싶으신지? 글쎄요, 이제 앞으로는 점점 더 크게 될 것이고 이제 전 세계에 알려줄 것이고 막 멋진 영화제가 되겠지요. 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정말 나이가 80된 노인을 국제영화제에서 초대해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귀찮으면 전 또 이렇게 부산도 와보지도 못하고 한국도 오지 못했을지 몰라요. 오랜 시간 걸려서 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죠. 예. 예, 예. 앞으로도 또 뵐 수 있는 영광이 다시 한번 있었으면 예, 좋겠어요. 다시 한번 와야죠. 내년에는 얼마나 더 훌륭한 국제영화제가 발전했을 거다 하고 말이에요. 다음에도 꼭 한번 뵀으면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예, 네, 감사합니다.